저희 전화도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문자 메시지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철웅 소장님과 다음을 알아볼 지역은 어딘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문정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8호선이 다니는 문정역입니다. 문정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고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15m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더욱 편리합니다. 작년에 완공된 문정동 주택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3개동의 단정주택으로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15인승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거실을 중심으로 2개의 방이 마련된 투룸주택이고요. 그리고 거실과 분리된 주방, 욕실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양문형 대형 냉장고 등 가전제품 옵션이 제공되며 별도의 다용도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공상의 장점도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이중 단열 시공으로 여름철에는 습기가 차단되고 겨울철에는 결로 현상이 방지돼 실거주하시기에 적합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문정동의 전경인데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그만큼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이며 특별한 유해 시설이 없는 한적한 주택가의 모습입니다. 송파구는 강남권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는 지역이죠. 제2의 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의 준공,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농수산물 대형 유통단지로 변모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남 3구 송파구에서 대미를 장식해 보겠습니다. 이 송파구 문정동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살펴주시죠. 자, 이번에는 송파구 문정동을 한번 가보실 텐데 아시다시피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강남 3구 중에서는 그나마 아직은 어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어떤 기대감이 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대지 22.63, 실사면이 49.74, 굉장히 넓죠. 투룸인데 쇼파에서 TV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살림이, 2, 3인용의 살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층 건물로 구성된 중에 오늘은 3층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 2개, 거실, 욕실, 그 다음에 풀옵션이 다 갖춰져 있는 주택으로서 이미 작년 3월에 준공이 떨어져 있고 지금 입주민이 입주를 해 있고요. 가격은 강남의 전세 가격으로 송파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매매가 3억 3천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은 3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3세대, 6층 건물 중에 3층, 엘리베이터 물론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필로티 주차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건물 자체를 건축적으로 꼼꼼하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MC가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중 단열 시공, 벽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단열 효과라든지 여름에 어떤 습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말 그대로 지방에서 오셔서 내지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신 분들한테는 최적의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지난해 한 차례 강력한 추위를 견뎠고요. 올해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올해도 엄청나게 춥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중 단열 시공으로 해서 결론상 싹 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좀 기대감이 드는데요.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 지난해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6층짜리 건물에서 3층까지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넉넉한 면적의 투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옵션도 뭐 천정 에어컨에 세탁기, 뭐 양문형 냉장고까지 해서 완벽한 옵션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송파구 문정동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 알아볼까요? 자, 문정동 그러면 아시다시피 송파 대로를 따라서 나란히 가는 게 바로 8호선입니다.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든지 지하철을 이용하든지 접근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맞은편에는 고속철 SRT도 개통이 된 거는 다들 아실 테고요. 자, 차량을 이용해서 8호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만 외곽순환도로가 접근이 되고 또 탄천 건너편에 동부간선도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 끝지점이 있기 때문에 시내가 막혔을 때는 외곽으로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송파 대로변 특히나 송파 같은 경우 직접 근접상 강남 3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송파 대로변을 좌우측으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직장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롯데월드 개관을 했죠. 그다음에 가락시장이라든지 문정법조타운이라든지 또 동남권 유통단지 또 가든파이브라든지 현대몰 같은 어떤 그런 그 대형 쇼핑몰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문정동 그러면은 문정동 로데오 거리 이렇게 의류 가게들 많이 몰려져 있는 바로 그쪽 지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국립 저 이런 공원부터 시작해서 주변 학군까지 다 몰려져 있는 지역에 직장 수요까지 받쳐주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 지역에 개발 호재 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탈퇴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문정 법조타운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시다시피 동부 지원 지검 등기소 다 이쪽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자, 법원 이전을 해오다 보니까 뭐가 따로 옵니까?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또 여기 관계된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까지 다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새로이 창출되는 곳이 바로 이곳 문정동 일대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곳 같은 경우 대규모 오피스텔들도 아마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매매가 될 정도로 그만큼 상권이 많이 확장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개관이 돼서 업무를 보고 있는 제2롯데월드. 지금 보는 전경이 보험물건지 옥상에서 보시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보입니다. 지하철로 한 세 코스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그냥 출퇴근 시 도보로 한 20, 30분 잡고 걸어가셔도 무방할 정도로 되는데 바로 이 대형 건물 초고층의 주상복합이 하나 들어오면 해서 주변에 파급되는 직장 수요라든지 유동인구 효과를 다들 아실 테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자, 이곳에서도 이제 지방으로 가는 고속철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수서 SRT의 개통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 지방으로 KTX 타게 되면은 서울역이나 용산 이렇게 나가야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요. 광주까지 무려 1시간 40분, 부산까지는 2시간 반 안에 출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를 그냥 집에 놓으시고 그냥 버스를 타고 가셨다가 지방으로 SRT를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오실 때도 그만큼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고속 열차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은 항상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그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파구 문정동의 입지와 호재 꼼꼼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택의 가격까지 마음에 들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소장님, 송파구 문정동의 주택 가격 어떻습니까? 자, 가격이 3억 3천이다 그러면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면적을 한번 보세요. 15평에 가까울 정도로 넉넉한 강남 같으면 방 3개를 뽑아도 충분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널찍한 면적에 신혼 살림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 3억 3천이고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8천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지장 금액 2억 한 8천 정도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놓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5천만 원 정도 묻어두셨다가 문정 상권이 커짐에 따라서 나중에 가격 집값 상승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전세 가격만 두세 번 정도 올려봤더라도 어떤 매매가 정도의 전세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조심스럽게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동남권 유통단지라든지 문정법조타운이 생기면서 직장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쪽은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도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따라서 널찍한 곳에 저렴한 월세를 찾아서 오게 된다 그러면은 보물건지 3천에 한 100 정도 제가 책정을 한번 해봤고요. 선수의 대출을 풀로 받았을 경우는 한 2억 정도. 따라서 대출금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을 투자해서 월세 100만 원. 그다음에 원금과 이자는 물론 나가겠지만은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신다 그러면은 이곳이야말로 월세는 월세 수입대로 올리시면서 3, 4년 후에 시세 차익은 덤으로 챙겨 가실 수 있는 문정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